이게 정말 깨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. 보면은 어디 보자. 한 가지 재능이야.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네. 레벨이 업하면은 특성을 4씩 주거든요. 근데 이걸 하면은 1만 주고 1에서 8 정도를 줘요. 하나를 찍으면은 랜덤하게. 그거랑 스킬 포인트 다시 찍을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. 이거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처음에 스탯이 5씩 있잖아요. 이걸 전부 다 빽 저걸 해요. 대충 찍으면 이렇게 돼요. 이게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자 보컬 있잖아요. 들면 데미지가 20 가까이 나와요. 한 놈 만나야 봐야 되는데. 머리 때리는데 명중률 94%에 데미지 33에서 뭔 핵이에요. 이러면 그냥 죽어요. 그냥 톡 치면 이건 빨리 해도 되겠다. 아니다 너무 빠르다. 자 주님 곁으로 가거라. 새 레벨 민첩성 올리죠? 5나 줘요? 와 92층에서 보자. 아이 뭘 볼 필요 있어. 그냥 배고플 때까지 쭉 긁으면 돼요. 지금 뭐 다 안 봐있는데 뭘. 원형토 너 난 감시 카메라 위치 너도 안 봐. 포칸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. 너도 안 봐. 너도 안 봐. 되게 편해져요. 왜냐면 얘는 한 방은 아니네. 20. 아, 아퍼. 중독 걸렸을 텐데. 중독인데? 똥절이 지금 그 도렌벨이 피가 필요해요. 어차피 유리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먹고 한번 깡으로 돌진 해봅시다. 기어. 아 그 인간형 좀비를 잡아야 되는데. 아 저리가 이 한박자리야. 새 레벨 속도를 더 올려줍시다. 아 피 너무 많이 까지는데. 그래 너 잘 만났다. 너 잘 만났다. 죽어라. 아 그 와중에 놓치면 어떡하냐고. 아 이거 완전 개그네. 아이 이 중요한 상황에서 그걸 놓치면 어떡해. 아 나 진짜 야 어딨니. 야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려. 그래 자 죽어라! 아, 드디어 만들었어. 드디어. 체력은 응급 도구 있으니까. 뭘, 그르렁대. 어차피 한 방인데. 너도 한 방.
너도 한 방. 단검 나왔죠? 17.8에서 20.8이었어요? 1씩 올랐죠? 미니멈이랑 맥시멈이랑? 머리! 그냥 톡 치면 죽어요. 어디? 이거 먹고. 저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없는데. 어디? 한번 올라가 봅시다. 워크벤치, 벽돌 없죠? 라파인드 없죠? 아니 괜히 올라왔네 이러면. 그냥 먹을 수 있는 거를 다 먹어주고 밀가루 체력 한번 채워주고 다시 한번 쭉 파밍합시다. 퍽. 야이씨, 아, 저 녀석이? 명중률 좀만 더 올려줄게요. 아, 중독이 너무 심했는데? 톡 치면 죽고? 너도 톡 치면 죽고? 너도 톡 치면 죽고? 아이, 그 와중에 놓침. 아니 그냥 정말 깨기 쉬워요 이러면. 아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진짜. 세지래 7.8 29에서 30 데미지 나오죠. 워크벤치 늘 만들 수 있긴 한데. 카타르? 굳이 지금 만들 필요는 없고. 요리 못하면 그냥 다 먹고 가죠. 만들고 이거 하나 정도 만들어놔야 될 거예요. 하나 더 만들 수 있네? 자, 따로의 데미지는 59에서 61. 어, 파이프, 아, 파이프구나. 파이프는 됐어. 봅시다. 됐고, 자. 너도 한 방에. 그냥 톡 하고 세파이프 하나 더 나왔죠. 레벨업. 그냥 레벨업 할 때마다 속도 올려주면은 데미지가 무지막지하게 증가하거든요. 보면 얘는 한 방은 아니네. 그럼 뭐해. 61층. 근데 뭐 가도 없어. 죽어라! 한 번 더. 13. 그냥 아무거나 때려. 다 확률이 똑같아. 그냥 배고플 때까지 쭉 내려갔다가 배고플 때 VIP룸 들러가지고 조합만 하면 돼요. 이렇게 하면. 배고프니까 올라가서 먹고 상한 거 다 먹어주고 보자.
미친 벽돌을 못 모았어 아직도. 세자 침대 만들고 어디 보자. 옷을 해서 죽을 만들고 남은 건 그냥 다 먹죠. 또 먹을 게 없고 응급도 구해서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. 자. 그냥 이 정도면 무적이에요. 그냥 막 다니면 돼. 정말 체력 관리 안 하거나 배고파 죽거나 이러는 거 아니면은. 아까 얘 때문에 죽었죠? 근데 그렇지. 그냥 지금 톡 치면 죽어요. 어디 보자. 그냥 턱. 아이스. 오,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비나감이야. 52 체력은 관리를 잘 해줍시다. 안 돼. 치면 죽고. 너도 배고프죠? 그놈의 애완동물 먹이. 아, 벽돌이 안 나와. 애완동물 커피 우유. 우유 커피. 이제 다시 쭉 돌아다니면 돼요. 놓침. 벽돌 드디어 나왔다. 스태프 33에서 34.9. 이게 더 세죠? 추가 차례. 핫! 그저 너를 안고 싶었어. 한 번 더. 뭐라는 거야. 무지막지하게 속도만 그냥 올려줘요. 이제 50층? 아! 야! 야! 됐다. 아, 모르고 몸통 쳤다. 얼굴을 쳐야지. 보자. 뭐야? 이 리즈 얼 라이스. 아 잠깐. 아 아니다. 아퍼 죽어.
이제 투어를 열 수 있습니다. 워크벤치 기타에서 어디 보자. 못을 만들어 볼까? 만들고 생선튀김이랑 밀크쉐이크랑 이게서 보자. 이거랑 막대기였지? 무기 하면은 이게 더 높네? 이거 끼자. 자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. 이제 다시 쭉 내려가면 돼요. 유통기한 지난 피망 없어 그런 거. 이게 밤이 진짜 확률이라서. 이런 짓을 안 하면은 그냥 진짜 확률이 좋으면 깨고 확률이 낮으면 안 좋으면 못 깨는 것 같아요. 너도 한 방엔 안 죽네. 한 방이 되는 그날까지. 아무데나 쳐도 그냥 이제 쟤는 한 방이네? 톱 6에서 9 9에서 10 얘가 더 세겠죠? 아! 놓치다니? 죽어라! 돈이 없어. 쭉쭉 내려갑시다. 대충 치면 죽고 VIP로 가자. 먹고 사온 거 다 먹고 침대나. 근데 철 조각이 없네요? 이건 내가 싸우기가 싫다. 얘는 싸워야 되잖아. 근데 뭐 잡기 아까보다 훨씬 쉬워요. 왜냐면 이러면 죽거든. 아 됐어. 싸우지 말자. 그냥 빨리 내려가야지. 뭘 싸워. 해머? 2에서 11 흰무기. 아 됐다. 이쯤 되면은 그냥 복도 막고 있는 애들만 죽이면은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. 저런 녀석들. 아 오자마자 어디서 발길질이야. 씨. 0.8. 문자 못 봤는데.
준비 팁. 아이, 넌, 너랑은 안 싸워. 59.7인데, 어디. 응급도구, 하나 만들자. 뭐가 필요해? 술 많으니까. 하고, 야구 배트, 3에서 14. 흰무기. 박강조, 아마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. 톡 치면 죽고? 너도, 아, 놓지? 아, 됐다, 이제. 이제, 뭔가, 이쯤 되면 양 사이드에 있는 애들이랑은 싸우기도 귀찮아요. 봐주는 셈 치고 내려가죠, 뭐. 슬슬 배고프니까, 한번 들러주고, 보자. 구철. 철수 하나랑, 못 하나. 배터리는 이미 있으니까, 바로 랩삼 되고. 음식. 뭔지 모르겠지만, 되는 건 한번 다 만들어 봅시다. 밀크쉐이크. 와, 많이 찬다. 하고. 아니, 24층. 죽이고, 레벨업. 뭐, 응급적으로도 많으니까, 대충 써도 될 것 같아요. 술. 너랑 안 싸워. 건? 백수무기죠? 저랑 안 맞아요, 저게. 아, 됐어. 그래, 등짝 한번 시원하게 쳐줘라. 아이, 됐어. 6,000개 안 치나. 자, 보면은, 먹고. 어디 보자. 응급도구를 만들어주고. 99, 100이니까. 이제 그냥 쭉 내려가면 되죠? 기어 쓰고. 뭐 이 정도는? 두 대면 잡는데 뭐. 아. 자, 탈출했습니다.
이런 게임이고요. 제가 알기로는 엔딩이 3개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남은 거는 뭐 직접 해보세요. 다른 스토리라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. 네,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